차우찬 선수는 28경기를 통해서 11승 10패기로 가고 있습니다. 161이닝 동안 729명의 타자와 승부했습니다. 피안타 161개, 피홈런 27개, 타삼진 129개, 자책점은 16점, 6.37의 평균 자책점, 1.55의 WHIP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요. 네. 예. 방망이 끝에 걸렸습니다. 우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레코프 선수가 과연 타격과 수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아, 그렇죠. 지금 몸에 맞았군요. 예. 네네. 아니야, 근데 그 요즘에 가장 많이 되죠. 그렇습니다. 투입니다. 바깥쪽 헛스윙에 삼진으로 물러나는 바꿔놉니다. 그렇습니다. 타석에는 4번 타자, 두산의 4번 타자 김재광 초구를 건드렸습니다. 2루 베이스를 밟으면서 두산 베어스의 1회 말 공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절하는데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직행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만 16년에 한번 갔던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가 나오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2루 땅볼, 2루 잡아서 2루에서 아웃, 1루에서 아웃 되는 오재일입니다. 4-6-3 연결되는 병설 다 투아웃이 됐습니다. 오재원 선수는 좌투수를 상대로 상당히 강했죠? 그렇습니다. 좌이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좌이수가 잡았습니다. 제 3구 오재원은 좌이수 플라이 2구째를 맞습니다. 높이 뜹니다. 우익수가 다가옵니다. 우익수가 한참을 기다렸다가 잡아냈습니다. 잘 갔다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우익수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페스트볼입니다. 좌투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루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아웃 되는 허경민입니다. 차우찬도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3자 범퇴를 끌어내고 있는 차우찬 선수입니다. 점수 0-0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실입니다. 차우찬을 상대로 첫 안타를 뽑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2가 안에 빠져나갑니다. 오늘 두산에서 첫 안타를 만들어내는 류지혁 선수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타가 나오네요. 네. 투수 원바운드 1루에서 아웃 1루에서 아웃 1-6-3으로 연결되는 병살타를 만들어내는 차우찬입니다. 아웃카운트 두 개가 순식간에 잡혔습니다. 두산의 주자는 없어졌습니다. 아 그러나 여기서 허경민에게 몸에 맞는 공이 나오는군요. 1루 주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2루로 뻗갑니다. 2루까지 2루에서 세이프됐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변화하고 2루 잡아서 1루에서 아웃되는 최주환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승부구는 변화구였습니다. 1루 강한 타구 1루수 잡아서 직접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볼카운트는 원볼 투스로 높이 탔습니다. 중견수가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투수가 됩니다. 초구받아 쳤습니다. 박건우 우전 안타입니다. 투아웃 이후에 루상의 주자가 나가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이제 9구째 바깥쪽 벗어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볼넷입니다. 제 5구 낮은 공 결국 볼넷. 이렇게 되면은 류중일 감독도 이제는 판단을 어느 정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대타 김재호 선수를 지금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로. 원볼 원스트라이. 바깥쪽 삼진아웃. 경기 종료. 시즌 마지막